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두 회사의 통합 경영이 성공하면 1억 명의 사용자를 지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언택트 이코노미 2021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4차 산업의 리더 네이버에 대한 최성근 등 공동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네이버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2분기 매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6.7%였던 반면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14.6%로 2분기가 1분기 대비 높았으며 2020년 2분기 매출이 1분기 매출 대비 10% 성장한 데 반해 전년 2분기 매출은 1분기 대비 7% 성장하여 네이버도 팬데믹 환경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공식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5개로 나누고 있는데 광고 비즈니스 플랫폼, IT 플랫폼, 콘텐츠 서비스 라인과 기타 플랫폼입니다. 또한 네이버 랩스를 통해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는 생활 환경 지능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로보틱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실제 환경에 적용해보는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네이버와 향후 성장을 이끌 사업 중 하나는 쇼핑입니다. 네이버가 영위하는 전자상거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자상거래 모델인 상품을 사입해서 배송까지 해주는 전통적 모델이 아니라 온라인 유통업자들이 네이버 쇼핑이라는 플랫폼에 입점해서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네이버 사용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네이버 포털 검색창에 입력하면 네이버 쇼핑 플랫폼에서는 검색어와 관련된 다수의 온라인 유통업자들이 판매하는 상품과 각각의 가격을 보여줍니다. PC 등 전자제품 가격을 비교해주는 웹사이트인 다나와를 연상시킵니다. 네이버가 얻는 것은 쇼핑 플랫폼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과 입점해 있는 온라인 유통업자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입니다. 사용자 수 측면에서 독보적인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이버 쇼핑 플랫폼과 같은 사업 모델을 영위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그들은 매출을 판매 수수료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네이버 쇼핑 사업이 네이버의 다른 사업과 유기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내면서 같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쇼핑이 지속적으로 잘 되려면 물건을 사는 구매자 트래픽과 함께 물건을 파는 온라인 유통업자들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해야 합니다. 사용자를 안에 묶어둔다는 의미로 로그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양쪽 모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구매자 트래픽을 로그인시키고 나아가 증가시키기 위해서 네이버가 가진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추천 시스템과 결제를 위한 네이버 페이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또 구매 실적에 따른 적립은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출시한 네이버 통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통장에 100만 원을 예치해두고 이 통장에서 네이버 페이를 충전해서 쇼핑하면 최대 3%가 적립되는 식입니다. 고객에게 3%나 포인트로 혜택을 주는 것은 네이버 쇼핑의 수익원이 온라인 유통업자들에게 받는 수수료 외 광고 수익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온라인 유통업자를 로그인시키기 위해서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쇼핑은 플랫폼이지 자신이 직접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물류 서비스와 관련한 인프라가 없습니다. 배송은 플랫폼에 입점한 온라인 유통업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송 이전에 재고관리, 상품의 선택, 포장, 배송, 교환 등의 업무는 중소형 온라인 유통업자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따라서 네이버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형 온라인 유통업자들은 상품 기획과 마케팅에만 집중할 수 있어 네이버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온라인 유통업자들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풀필먼트 서비스 도입은 기존 온라인 유통업자에 대한 로그인 효과뿐 아니라 인프라를 갖추기 힘든 개인 사업자들의 소형 쇼핑몰의 입점이 쉽고 간편하도록 해줍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처럼 엄청난 비용을 투하하지 않고 종전보다 배송이 빨라지는 상품군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풀필먼트 서비스를 네이버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 유통업자와 물류회사를 연결만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송이 빠른 상품이 많아질수록 구매자의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19년 네이버 쇼핑의 거래액은 20조 원, 쿠팡은 17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 한국 1위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쿠팡의 2019년 매출액은 7조 1531억 원, 영업 손실은 7,205억 원인 반면, 네이버 쇼핑이 속해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의 같은 해 매출액은 2조 8,510억 원이었습니다. 네이버의 2019년 영업이익률이 10.7%임을 감안하면 네이버 쇼핑이 속해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의 영업이익률도 10%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해외 투자 설명회에서 쿠팡은 자사의 기업 가치를 15조 원으로 제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제시된 기업 가치가 투자자들에게 받아들여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2020년 거래액 증가율을 30%로 가정하면 밸류에이션은 거래액 대비 0.7배이고 이는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 밸류에이션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네이버 쇼핑의 가치 산정 시 쿠팡에 적용한 가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네이버 쇼핑은 18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네이버의 또 다른 성장의 축은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야후재팬과의 물리적, 화학적 결합에서 나올 것입니다. 결합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결합의 골자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일본의 라인은 야후재팬과 전자상거래업체 조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제트홀딩스라는 지주회사에 편입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라인은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 제트홀딩스의 100% 자회사가 되고 라인은 상장 폐지가 됩니다. 야후재팬은 이미 제트홀딩스의 100% 자회사이므로 추가 지분 매입은 필요 없습니다. 현재 일본 동경 증시 일부에 상장된 제트홀딩스만 상장을 유지합니다. 제트홀딩스는 현재 소프트뱅크가 44%로 대주주지만 이 통합 작업 이후에는 제트홀딩스를 지배하는 지주회사가 A홀딩스라는 이름으로 탄생하며 A홀딩스의 주주 구성은 네이버가 50%, 소프트뱅크가 50%가 될 계획입니다. 이 모든 통합 작업은 2021년 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만든 조인트 벤처인 A홀딩스의 Z홀딩스를 약 65% 소유하는 대주주가 되고 Z홀딩스 아래에는 일본 1위 메신저 라인, 1위 포털 야후재팬, 전자상거래 플랫폼 야후쇼핑과 조조, 핀테크 재팬넷뱅크, 결제 서비스 페이페이 등을 두게 될 계획입니다. 라인과 야후재팬의 2019년 합산 매출액은 1조 2275억 엔으로 일본 1위 전자상거래 업체 라쿠텐의 매출 1조 2639억 엔과 유사합니다.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통합은 2020년 8월 초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네이버가 한국에서 성공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생태계를 일본 사업에 이식시켜 매출 신장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통합 경영이 성공하면 1억 명의 사용자를 지닌 메신저 전자상거래 플랫폼, 페이먼트, 금융으로 이어지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이 생길 것입니다. 현재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통합 Z홀딩스의 가치는 약 50조 원이며 이중 네이버의 지분 가치는 약 16조 원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네이버 쇼핑의 가치 18조 원과 일본 사업의 지분 가치 16조 원을 합하면 34조 원입니다. 현재 네이버의 시가 총액은 약 50조 원입니다. 네이버의 기존 사업의 가치도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네이버의 전체 가치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 네이버는 라인과 Z홀딩스의 경영통합을 통해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IT, 핀테크 시장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네이버의 성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피드백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최성근 등 공동 저자의 언택트 이코노미 2021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